지금 저거하고 저거 중고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나오고 중간. 거기서 이제 갈 데가 플럭 기능도 들어가 있죠. 네, 플럭도 펜트 삼삼구에서 이제 최고 정도 이상 플럭을 또 들어가고 거기 옵션으로 한 2,000만 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최고 그 플럭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. 다이어트 수화 풀이가 필요 없다 이거. 지금 풀이를 안 쓰고 있는 거니까요. 근데도 이제 풀이 들어간 것처럼 상당히 풀이를 안 써도 네. LP는 많아. 네, 아날로그 인풋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, LP 포너 인풋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시고 네, 저 볼륨당이 상당히 좋은 볼륨당이 있습니다. 없으시죠? 옛날에는 보면 풀이 안 쓰면 안 쓰면 소리 확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고 좀 뻣뻣한 느낌인데 얘는 풀이를 끼면은 오히려 답답하고. 보통 요 정도 시스템 쓰면 프리가 한 5,000에서 7,000 정도 치거든요. 그 할바에 샀던 그렇죠. 그런 컨셉이죠. 얘가 빠지고 얘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음질적으로나 덩어리 투자를 들고 훨씬 좋다는 거죠. 아까 오랜만에 작품 냈을 때 제가 네. 건조하더라고. 제가 쓰고 처음에 시험했을 때 이 방식으로 쓰는 거 그게 이제 약간 취향 차이신데 처음에 들었던 건 이제 룬이고 두 번째 들었던 건 오랜만인데 취향에 따라서 첫 번째 걸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걸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또 2부 때 세 번째 거 들으면 또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. 서서 듣는 거하고 앉아서 듣는 거 굉장히 차이 나네요. 서서 듣는 게 진짜 좋아. 처음에는 눈에서 소통이 네, 많이 다릅니다. 클래식 통해서 이렇게 배음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논이 조금 나으실 수 있고요. 팀장님, 아까 그 다이나토로 2465 돼 있던데, 네. 그거 뭐 어샘플링 한 거야? 아니, 원래 음원이 그거예요. 레퍼런스 음원. 플락 하일로. 네, 플락이었어요. 플락. 그게 이제 약간 좀 웅웅 거리고 나거든요. 죄송합니다. 네, 좀 아니, 이건 아니에요. 이거는 싱글러스예요. 그렇죠. 샤샤는 조금 이제 그런 거 써보셨으면 좀 다르고요. 알렉시아 이건 이제 맥스 3 후속작으로 보시면 되죠. 네. 조절해서 해드리죠. 또 GTS요? 응. 그러니까 GTS요. 쳐서 그런
그대로 하시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신데 보통 셀렉트 하시면 전원부를 하나 더 하시거든요. 네,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. 그대로 하면은 1억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냥 그 정도만 하셔도 다른 하실 필요 없죠. 네. 이건 DAC 다른 거예요? 저건 셀렉트가요? 이건 트랜스포트고요. 저거는 이제 DAC. 막 쏟아져 내리잖아요. 너무만 비싸고. 아니 이제 얘는 되게 특성을 많이. 그럼 은행 쇼니 뭐 이렇게 보면은 전부. 네.